뭘 먹어야 되나. 아휴, 요즘에는 다 크맛이 크맛이라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잠깐! 응? 지금까지 이런 체크는 없었다. 이름하여 이것은 갈비인가 체크인가 일수건을 갈비 체크인. 갈비 치킨이요? 어? 이 치킨이 뭐... 이거 아주 좋은 치킨이에요. 이거 이 친구가 갈비 소스를 먹어서 갈비 맛이 나는 치킨이에요. 아니 갈비 맛이 나는 치킨이요? 그런 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이 물론이지 물론이지. 저희가 만든 거면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사기 아니야?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안 그래도 나가... 지금 싸게 팔고 있으니까 한번 사보실래요? 어디 보자. 어? 한 마리당 5,000원밖에 안 해요? 지금 싸게 팔고 있습니다. 아침 좀 새로운 맛, 새로운 맛의 저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이 잘 됐다. 아 그러면은 저 한 마리만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이 네네네네. 그럼 수고하세요. 아 돈은요? 돈은 왜 살려? 아 정규! 아유 갈비 치킨이란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아이 빨리 들어와. 오늘 내가 너를 맛있게 요리해주겠어. 아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닭이라서 직접 잡아야 되잖아. 아유 어쩔 수 없네. 미안하다 다가. 좋았어. 이제 닭을 잡았으니까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 일단은 여기 큰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르기 전에 닭고기를 이 위에다 올려놓고 자 칼질을 쓱싹쓱싹쓱싹 자 다리도 분해하고 모가지도 부러뜨리고 왔어. 자 닭 손질을 끝났으니까 닭을 꺼내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온도 적당한가? 좋았어. 이제 닭고기를 올려보자. 갈비치킨 맛있으려나 모르겠네. 다 됐다. 구운 닭고기. 어디 그러면 내가 먼저 입 한 입 먹어볼까? 아니 이 맛은 말이 안 되는 언빌리버블한 맛이야. 안 되겠어. 이런 맛을 나 혼자 맛볼 순 없지. 우리 가족들 오면은 한 번씩 먹여줘야겠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 애들아 오늘 아빠랑 놀이터도 재밌었지? 재미없었어. 아니 어쨌든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걸 오늘 해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자.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야? 갈비 냄새 아니야? 오늘 갈비인가 보다. 갈비. 갈비다 갈비. 갈비 하는구나. 갈비.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닭이잖아 닭. 갈비 냄새인데. 맛있는 냄새. 아이, 준비 다 됐으니까 다들 자리 앉아봐요. 자, 오늘 먹어볼 저녁은 바로 갈비 치킨이야. 갈비 치킨? 난 그런 거 그런 거 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이야. 자, 요를 먼저 받고 여보 먼저 받고 리아도 받고. 어이, 리아야, 리아야, 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갈비 치킨? 아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건 갈비인가 통닭인가?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잖아. 맛은? 여보 이거 여보가 만든 거야? 그럼 닭은 어디서 데려왔고 요리를 한 건 결국 나지. 맞아. 여보 이건 대박 아이템이야. 이건 혁신이라고. 이걸로 치킨집을 차리면은 우리 집은 부자가 될 수 있어. 치킨집? 그래. 열자고? 치킨집을 열자고. 그러면 우리 되게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TVC에 막 나오고. 그래 이거는 갈비 치킨이라고 해서 치킨을 팔았다면 부자야 우린. 어때? 좋아! 그래, 우리는 이제 치킨집을 시작한다. 여보. 응. 우리가 드디어 음식점을 차렸어.
그러니까 우리 전재산을 우리는... 다 털어서 이 가게를 차린 거라고. 그래, 우리 미래를 꿈꿔봐. 우리 나중에 어? 이념에네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을 맡을지도 모른다고. 잘 그럼, 되면 그럼. 잘 되면 말이야 이 갈비치킨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을 차려서 회장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청 비싼 차도 타고 다니고 돈을 엄청 많이 벌겠네. 그럼 그럼 맛은 어? 정말 있으니까 말이야 대박 날 거라고. 아이 그럼 당연하지. 아 여보 이제 가게 오픈 아. 시간이야. 빨리 이거 테이블 좀 닦고 어? 오늘 대박을 노려보자고. 아이 그럼 내가 아주 그냥 열심히 닦을게. 아이 그럼 그럼 자. 아유, 오늘 닭 상태 좀 볼까? 어, 갈비 치킨의 상태가 오늘 아주 건강하구만. 아주 싱싱해. 어? 여보 손님 왔어. 손님. 손님이 왔다고? 손님이? 어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여기 치킨집 있었나? 아, 여기가 바로 그 어, 갈비인가? 통닭인가? 어,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 통닭입니다. 아, 갈비 네. 통닭이요? 아유, 뭐 신기한 이름이네. 아무튼 뭐 한 마리 튀겨주세요 그 포장으로. 아이 손님 제가 어 이 닭이 얼마 싱싱한지 앞에서 그냥 잡아드릴게요. 쫙 쫙. 아 보이시죠? 좋은데? 방금 방금 잡은 아주 싱싱한 닭입니다. 어 아주 좋아. 아주 맛있겠어. 군침이 네. 돌아.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네. 35,000원? 아이 그래요 뭘 딱 마리 튀겨주세요. 한번 튀겨볼까. 쓱싹쓱싹. 아이 여보 첫 번째 손님이니까 되게 맛있게 그, 해줘요. 아, 알겠어 알겠어.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어 튀겨드릴게요. 이야 이거 아주 차라라 이거 튀겨지는 거 보세요 손님. 예. 아주 냄새가 고소하구만. 고소해. 자 이야 이거 갈비 통닭 한 마리 나왔습니다용. 이야 정말 정말로 정말로다가 맛없겠다. 냄새만 맡으니까 아주 맛이 없어 보여. 갈비 통닭이 뭐야 그냥 통닭이나 드릴 것이지 안 먹어. 그리고 35,000원이 뭐야 콕해. 손님 손님. 아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가격이 너무 비쌌나? 아 아니야 아니야 갈비 통닭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특별하잖아. 아니 아니 그래도 오늘 가게 오픈 날인데 손님이 딱 한 명이고 배달도 안 왔다고. 배달비도 우리 만 원 받잖아. 아니 다른 좋은 손님들이 와서 팔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저 손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렇지. 아, 여보 아 이번에는 꼭 통닭을 팔아보자고. 아 여보 아무래도 우리 치킨을 선불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돈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선불로 미리 받는 것도 나쁘지 않구만. 그래요. 이라 사회마생. 아 안녕하세요. 치킨 먹고 싶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어서 오십시오. 갈비인가 통닭인가? 갈비 통닭입니다. 아 그거 이름 참 맛있게 생겼구만. 그러면 그걸로 한 마리 부탁드려요. 아 저희 한 마리당 35,000원입니다 손님. 세상에 35,000원이라고? 아이 그 돈이면 말이야 아, 다른 집에서 치킨을 두 마리를 시켜 먹겠구만. 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서 말이야. 에이 안 되겠어. 이 치킨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하고 여기다 벌레를 넣어서 공짜로 먹어야지. 후후후. 아 알겠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튀겨드릴게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여보. 아 여보 최고로 맛있게 해요. 어 알겠어 알겠어. 어 첫 손님이니까 최고로 맛있게 튀겨볼게. 좋았어.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도 닦아주고. 아야 손님. 아이고 아이고 손님 아주 치킨 나왔습니다요 여기. 한 마리 한번 먹어보세요. 갈비 치킨이니까 맛은 정말 보장합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아유 이 치킨 아주 실해 보이는구만. 아 이거 뭐야. 벌레잖아. 아유 저 벌레가 아유 치킨에서 닭다리 사이에서 연골 사이에서 아주 영가시 마냥 기생을 하고 있었구만. 아유 손님 아 이거 무슨 소리세요. 이거 방금 잡은 치킨인데 어 아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치킨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내 돈 물었네.
내 돈! 내 돈! 이거 여보 어떡하면 좋지? 아이 뭘 어떡하면 어떡해. 동네 막내 벌레 나왔다고 소문 들어봐. 우리 시작하기도 전에 망해버린다고 그냥 환불하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결하지 못했네요. 여기 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에잉. 아이 잠깐만. 아 이 돈으로 안 되겠어. 나 이거 폐탈 난 것 같아. 만 원 더 줘요. 만 원. 만 원이요? 아 만 원 없고. 아 나 안 그럼 소문 낸다. 소문 내. 어? 여보 빨리 돈 좀 줘봐. 어? 소문 낸대잖아. 아나 빨리 소문 낸다. 소문 낸 거야. 소문 내. 돈은 없고 여기 갈비 치킨 조금 더 있는데 이거. 아 그래요 손님. 갈비 치킨 더 드릴 테니까 가족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에이 뭐 하는 수 없지. 아, 하여튼 뭐 청결하게 잘 좀 하세요. 네. 아유. 아 여보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 대출까지 해서 가게를 차렸더니 오늘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팔았어. 아유 우리가 뭐가 문제인 걸까. 우리가 운영을 잘 못하나. 서비스 정신이 막 부족하고 그런가. 응? 아 이거 치킨은 정말 맛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맛만 딱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실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맛보면 어? SNS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인기가 많아질 텐데 말이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 어휴. 응. 이게 가게란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아휴. 이번 손님 보면은 돈도 후불로 받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고요. 아이, 그래. 여보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어? 응. 보면은 아주 그냥 입소문을 나게 해주겠어. 시키란 말이 여보 손님이 오셨어. 손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여기가 바로 갈비인가 어 통닭인가 어 갈비 통닭입니다. 그놈 참 맛있게 이름을 지었구만. 그러면 그거 두 마리로 주쇼. 안녕히 계세요. 아주 맛있게 튀겨드리니까요. 안짜고. 치킨 이름이 참 이상해. 그래 어디서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 같아. 빨리 튀겨. 배고프다. 좀만 기다리세요 손님. 아유. 아유 손님. 아유 오시느라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 안마도 해드리고. 정말 손님 정말 맛있을 겁니다. 맛보시고 네 소문을 쫙 퍼뜨려주세요. 예. 아시겠죠? 드셔보세요. 네, 자 드셔보세요. 아주 그냥. 한번 먹어보자. 야 이거 육즙이 이거 맛있는데 갈비 맛도 나면서 통닭 맛도다. 이게 갈비야 통닭이야. 이야 진짜 야. 대박이잖아. 이야 맛있다. 어우 맛있다. 어우 야 야 다 벌써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나도 벌써 다 먹었어. 아유 아 손님 좀 맛있게 드셨어요. 꿀맛이요 꿀맛. 아주 맛있어. 맛있네요. 아주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을 쫙 퍼뜨려주세요. 맛있잖아요. 나만 믿어. 내가 소문 여기 주변에다 쫙 다 퍼뜨릴 테니까 저만 믿으셔요. 아 여보 오늘 첫 손님인데 대박이야. 아이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손님들이 온 것 같아. 잠깐만. 아까 술자리는 네가 냈으니까 이번 치킨은 이 몸이 내겠다고. 왜 그래. 괜찮아. 오늘은 내가 통 크게 쏜다. 가만히 있어. 아이 가만히 있어야 된 건 너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내가 치킨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네 놈 보고 하겠다고? 아 절대 그럴 수 없지. 아니 맛있는 치킨은 내가 먹었는데 그럼 내가 될 수밖에 없지. 아, 이 친구 정말 화나게 하는구만. 자꾸 손님들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더치페이 하세요. 더치페이. 예. 아이 가만 있어. 그건 남자가 어떻게 더치페이를 해? 이 사람 아주 무식하구만. 더치페이란 거 아주 상스러운 거야. 자 하여튼 말이야. 내가 치킨값을 못 내게 한다면 말이야.
완력을 써서 여기 있는 의자를 부시겠어. 만약에 내가 치킨 값을 못 내게 한단 말이야? 저 문짝을 부시겠어. 아이 치킨 내가 내겠다니까! 아니 내가 내겠다니까! 야 자꾸 그러면 말이야. 뭐가 비싸지? 그래 저 튀김통! 저 튀김통을 엎어버리겠어. 만약에 내가 못 내게 한다면 말이야 이 테이블을 다 밥상을 엎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이 말이야 도와주마! 이 녀석이 말이야 내가 낸다니까! 손님들 싸우지 마시고 그냥 더치페이를 하시면 된다니까. 더치페이를 넌 가만히 있어!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 손님들 뭐 아직 알겠는데 이 치킨만은 안 돼요. 이 살아있는 치킨들은 제 전재산이라고요. 아예 건들지 마세요 손님들. 야, 잠깐만 이 집에서 말이야 가장 비싼 게 저 치킨 같구만. 나를 자꾸 못 내게 한다면 말이야 이 집을 망하게 만들겠어! 나도 똑같아 이 집을 망하게 만들겠어. 그러므로 내가 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구나. 아유 이거 망했네. 망했어. 아유 어떡해 어떡해. 아유 난 망했어. 아유 대출을 해서 산 나의 가겠지. 여기가 혹시 그 치킨인가 갈비인가 하는 그 치킨집 맞소? 네. 아니, 하지만 장사는 오늘 못해요. 돌아가 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난 그런 난 치킨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난 이 치킨집을 사러 왔어. 네? 네? 도대체 돈은 얼마 좀 되겠어? 한 20억이면 되겠나? 아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저희 대출값만 갚아주시면 됩니다. 한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이면 뭐 지금 바로 줄 수 있지. 바로 여기 있어. 아 정말요? 아유 이 치킨 가게는 오늘 오픈한 거고 손님도 되게 없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야 난 이 치킨집에 미래를 봤어. 이 치킨집에 이 치킨을 먹어보니까 아주 잘 팔리겠구만. 뭐야 이거 이 치킨이라 이거 치킨집이랑 통째로 사겠어. 아유 그래요? 여보 이거 개이득인데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치킨 가게 이거 잘 안 되겠지만 잘해보세요. 아이고 빨리 힘내세요. 고마웠어. 아유 여보 이건 이득이야. 어? 우리는 이 정도면 완벽한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 행운이야. 여보 나 출근하고 올게. 아니 그래요 출근할 때 차 조심하고. 아 여보 정말 다행이야. 그 치킨집 대출 받아서 한 건데 아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잖아. 아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행운아는 없을 거야. 그 망한 가게를 사가지고. 그 망한 가게를 이상한 아저씨가 사가지고 다행이야. 아유 나 출근하고 올게. 아유 뭐야 그래요 이거. 그래요 뭐야 이 줄은 뭐지? 아이 무슨 줄이에요 아저씨들? 뭐요 치킨집 줄이라고요? 네? 잠깐만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아유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치킨집 사장님 이게 뭐죠? 아이 덕분에 이거 치킨집에 잘 팔아줘서 지금 대박이 났어요 여기가. 대박 사장님 다시 팔면 안 될까요? 아 무슨 소리세요? 근데 저작권까지 다 사놓고는 아유 안 팔아. 여보 우리 망했어. 이거 따랐으면 20억에 팔아넘길 거예요.